세월호 참사는 인권이 침몰한 사건이다. 4.16 인권실태조사단이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내린 결론입니다. 인권활동가 박진 씨는 침몰한 인권들을 찾아서 사회에 드러내는 것이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첫걸음이라 말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인권으로 기록한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박진 씨를 박다솔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피해자들을 하나하나 만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원고 희생자 가족들을 제외하고서는 전국에 흩어져 있고 사실 드러나 있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진도 어민들을 만나는 것도 쉽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지리상의 문제도 있지만 당사자들이 인터뷰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나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또 피해자가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재난과 참사를 당한 피해자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해자를 만나는 법 그리고 피해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정말 다시 파헤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만나야 한다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논의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행인 것은 저희가 만난 분들은 저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치유가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참 다행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이야기함으로써 치유된다는 것은 또한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봤던 내용들은 그 4.16 특조위가 이제 전수조사를 할 때 참고자료를 시민들이 관심 없고 시민들이 말하지 않으면 사실은 권력기관들, 국가나 기업이나 언론들은 귀조차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먼저는 시민들의 책임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권력들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책임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연대의 책임이겠죠. 이 재난과 참사가 단지 피해자들의 몫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의 몫이라는 연대의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오늘 공개한 영상은 온라인에 다 공개를 해도 되는 거고요. 당사자들의 동의를 다 받아요. 왜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 하고 인권 선언 운동이 필요한지 이유가 될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전수조사를 할 때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원칙을, 지원 원칙을 좀 삼아야 할 거고요. 그리고 4.16 인권 실태 조사 보고를 통해서 이 참사가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 사회가 알았으면 해요. 그냥 바다에서 구조하지 못했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무수히 많은 권리들이 여전히 침해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권리를 우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이런 과제들을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